있거든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순례, 연예계 성기순례를 제대해서 4월 26일 날 그 황세범에서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한 78명이 참가했고요. 합동연도로 이제 둘째 주에 저들이 이제 위령 기도회 해가지고 합동연도를 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공사장이라고 이분을 하고요. 진주지구 연영이라는 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저들이 교구 연도대회를 이제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여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대회 하는 날은 3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저들이 뭐 은상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신 분들 감사할 뿐입니다. 네, 2017년도 주회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장려 봉사는 제가 현종으로 하는 거고요. 신자들이 연도 안내 합동연도를 계속 실시할 겁니다. 대통령 본당내 홍보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및 행사로서는 이제 연행이 있는 봉사자의 피정이 있겠고요. 성기순례로 저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평창의 성필리포 마을 그 성기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게 아마 미리 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예약을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6월 15일 날 목요일에 해서 이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제 연도대회는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우령이 날 행사 11월 2일 날 우령이 날 행사를 계속 할 거고, 네, 마지막으로 송년회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령에 관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매월 둘째 주일날 미령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 담당인데, 지금 현재 그 미령기도 신청 들어오신 분 연령이 한 530분 정도 되는데,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 놓고 그날 안 오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그 미령기도 대상자는 한 530분이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은 한 뭐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가끔 생각나시면 와서 이렇게 소성당에 꽉 차도록 이렇게 해서 미령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10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활강이 참 많이 하고 있는 빈첸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빈첸쇼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기 루도비코입니다. 예. 박수는 안 주셔도 됩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이 빈첸쇼에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빈첸쇼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금전적인 것들, 물품적인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빈첸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의심, 불신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 역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2인 1조를 해서 반드시 그 집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반드시 방문합니다. 2인 1조. 그 이유는 첫째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2인 1조 이상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정말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심지어는 냉장고도 열어봅니다. 쌀떡도 열어봅니다.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한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빈첸쇼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번 주까지 51차에 회의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빈첸쇼는 방학도 없습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거기 와서 브리핑을 하면 우리 임원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도와준다면 얼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거수는 소신껏 결정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결정은 반드시 비밀투표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밀투표를 했는데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보통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결정을 합니다만, 저희 빈첸시오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두 개로 처리합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 빈첸시오를 좀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 25건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25건의 의뢰가 들어온 의결 중에서 14건이 가결되었고 9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55%가 가결된 거죠. 의뢰 건수에서 55%밖에 가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많이 된 거 아니거든. 얼마나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빈첸시오에 후원해주는 후원자 수는요, 현재 147명입니다. 저희 본당 후원자 수가 132명이고, 타본당 회원자 수가 3명입니다. 그리고 비신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147명인데, 불행하게도 이 중에 40명은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후원 약정서만 해놓고. 그래서 107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이대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것이 600만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7명이 납부를 해준, 연납, 월납으로 납부해준 돈이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후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후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빨랑가 형식입니다. 저희들에게 쌀도 갖고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상품권을 주신 분도 계시고, 여기 뒤에 가면 반찬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반찬골에서는 큰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25만원 정도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명성체를 한 이재훈 어린이하고 하예린 어린이가 있는데, 이 애들도 저금통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빨랑가를 해주셨죠. 이렇게 모았던 돈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후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하시는 분이 대상자를 지정해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보관만 했다가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속에는 사제 자선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합하면 올해 총 수입은 19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1900만원만 기억하고 있으면 빈첸시오는 몇천만원 쌓아놓고 있더라, 그 뭐 도와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저희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면 지출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된 것이 총 8세대의 1년 동안 지출된 약 700만 정도 정도가 금전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후원금 400만원이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물품 지원은 예를 들어서 난방료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든가, 또 세탁기를 또 사줘야 된다든가, 또 전기장판이 필요하다든가, 기타, 또 생필품,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소하게 물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180만원이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주 월요일은, 월요일 오전에는 지하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지원해 주는데요. 13개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지원했냐 하면 51번 지원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크게 보기에는 300만원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알뜰하게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총 올해 들어간 비용이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돈은 300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론 좀 안 됩니다.
하소연을 함께 하고 또 없는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올해 그 우리 바자회로 5월 31일 날 했을 때 저희 빈첸쇼의 전 임원들은 토마토하고 미숫가루를 쇠가 빠지게 팔았습니다. 열심히 팔아서 수익금 1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절차상 그 모든 수익금은 본당에 1차적으로 기속을 시키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기속을 시켰습니다. 다시 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도 계시니까 사모회에서 긴급 심의를 하셔서 이것만큼은 돌려주자.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빈재수의 기업 마련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돌려주자고 제 심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뭐 돌려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 세대가 7세대 돌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6세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청소년 5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 5세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3세대, 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3세대 해서 저희 빈지쇼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세대는 총 29세대가 있습니다. 사봉에 사는 그 베트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여성인데 이름이 크마리오 흥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오랫동안 기부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큰 널빵지를 X자로 쳐서 대못을 박고 아무도 못 들어게 집을 막아놓고 이 사람은 남편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이 여성과 애둘이를 어린이집에 있는 어떤 그 원장님이 자기 그 개인 집에 데려다 놓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을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서랍장 3단짜리가 하나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길가에 내놓은 걸 주워서 줬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루트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루트기를 보고 주셨던 것들이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뭐 냄비, 이불, 옷, 뭐 기타 등등 이 인성택시 판호가 저희 협조단으로 있는데 그 트럭에 두 차를 실어 달았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보면 딸기 하우스에서 일당 5만원, 6만원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이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줬나 이런 또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사례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각하기로 하고요. 저희 현재 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은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은 대상자 의결,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대상자 발굴, 그 다음에 후원회원 확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 임원 10명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회원이 있습니다. 협조회원은 우리가 지금 반찬 조리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오셔서 반찬 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목욕봉사, 이런 것들을 저희 협조회원들이 9분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이 8분이 계십니다.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이 한 4분 계시고요. 그 외에 전기, 그 다음에 미용, 페인터, 설비 해서 8분이 또 재능 기부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임원들은, 대상자의 비밀 보호 유지를 위해서, 레지오에서도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희 빈첸쇼에 많은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분 지났다. 예. 네, 불정합니다. 예. 10분 이상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도 정말 더 열심히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사모께서 돈을 뭐 돌려달라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빈첸쇼 이렇게 활동 목적이 있지만 우리 성당은 1차적으로는 성당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시고 빈첸쇼는 빈첸쇼 대로 성당은 성당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된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10분 발표를 하시는데 만약 10분 안 채워주셨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부터 농구적으로 신분 안 채운 분 만큼 질문을 하십니다. 지세국가 오태호 말고입니다. 앞에 빈첸 그 회장님이 시간 너무 많이 쓰셨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2016년 주요 행사 실시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시설국가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일련의 정당 보수 작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여성협의회나 남성협의회 쪽에 앉아 이렇게 상임위원들 또 올라오는 어떤 의견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회의 결과에 통과된 것을 저희가 총무님과 예산을 갖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행사 및 실시사항 2월 달에 화장실 공사 순위간 도배장판 교체하였습니다. 3월 달에 성당 지붕 보수 공사를 전체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크게 들고 그리고 이 성당이 지은 2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설치에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또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부분이 보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했는데 공기가 지났는데도 예전보다는 적게 비가 좀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협하나마 그 부분을 아직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저 성당 지구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외벽 페인트 작업, 보좌 사제관 위 방수 공사, 대승전 계단 보수 공사 이거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그 대승전 올라가는 그 화강석 베리스크 계단 보수 작업하고 보좌 신부님 그 사제관 위쪽에는 원래 페인트 그 공사 방수 공사를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건물이 조금 노화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저희 성당은 25년 동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요번에 공사하면서 내년 우기식을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방수 공사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시설 점검은 방화 시설 점검하고 매월 정기 시설 검사, 냉난방기 및 난방기 점검 공사. 공사 계획은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설치 도서 및 검토, 문처 주석 계산서.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 회장님께서 그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 안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행사 및 계획.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그리고 본당 나무 가지치기 및 화단 정리 공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승호산 뒤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부러진 나무도 있고 키가 많이 큰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성당에서는 성당에 계신 봉사자의 어떤 마을 회원이라든지 청년의 어떤 직원들 이제 청년의 회원들 그리고 관리장 손을 빌어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중국 고구시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좀 손을 빌려가지고 승호상태에 있는 부러진 나무 가지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조금 봤으면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당 신축 파고라 설치 공사. 지금 성당 앞에
그 파우라가 그 담배도 피고 어제 저 커피도 공사하는 어떤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보면 너무 그 위에 낙엽도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 보기가 조금 안 좋다는 어떤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상임위원회 쪽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회의를 해서 지금 조금 모양이 지금 그 소선당에서 나올 때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파워레이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제작해 가지고 파워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성당 및 앞마당 바닥 교체 공사 이 부분은 지금 소성당 들어온 입구에 보면 불을 좀 켜보면 밑에 바닥이 소성당 바닥하고 아까 전에 약간 그 밝은 계통의 어떤 그 바닥인데 그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때 같아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성당에 제 성당에 들어온 어떤 얼굴이고 입구고 그러한데 첫 느낌이 좀 깨끗하고 산뜻하면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분들도 신자분들도 기도를 하러 오신다든지 외부에서 방문하고 오신 분들도 조금은 좀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전구교체 공사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점검은 나머지 그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페인트 칠을 갖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아니라 그 공사를 했는데 그 페인트 공사를 하고 나니까 다른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예전에 보이지 않던 막 그런 부분들 눈에 계속 자꾸 보일 겁니다. 그거는 차후에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고 벽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페인트 뒤에 있는 그 고압 살수기로 사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건 왜 안 했냐 저건 왜 안 했냐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은 못 채웠는데요. 질문은 일단 제가 그러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 때가 좀 많이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당에 들어올 때 좀 침침하면은 마음에 좀 불안한가 좀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성당이 왜 이리 어두우냐? 좀 밝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가지치기 하다 보면 왜 그래 잘랐느냐? 하고 또 막 그 비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서는 고생을 해도 이렇게 욕을 반반, 칭찬도 반, 욕도 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시설국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총무하고 논의를 했는데, 총무하고 논의한 게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원하고 회의를 해서, 반은 욕을 먹을 감수하고 이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또 의견을, 우리 시설국가장님, 사실 성전이 너무 돼가지고, 구석구석이 손을 보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 여자 화장실에 조금 오래된 냄새가 계속 난다고 누름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설 국가장님이 직접 대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장 미련이 많으신 분이 회장님. 그 여자 화장실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4일 정도 성당에 옵니다. 한달 정도 4일 정도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두드려보고 들어가서 냄새만큼 오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 두 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설공과의 부임 그 임무를 맡고 나서 처음 한 공사가 뭐냐면은 여자 화장실 공사입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 마디 내고 천막 이렇게 지어놓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는 지금 엄청 전당도 깨끗하게 됐지. 그런데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아까 만리에 그 여자 화장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 의사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도 다 엑셀에도 찍어놨다. 내가 말해도 그냥 모르는데 근데 여자 화장실 문제는 하수구에서 올라온 그 냄새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 통풍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통풍되면 유치원을 갈았습니다.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청소하는 쪽에 보면 저희 성당에 보면 창문이 이런 식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리를 그 샤시를 갖다가 제작을 다시 갈았습니다. 갈고 나니까 통풍이 되니까 냄새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 위에 장판을 찢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덮어놨어요. 그럼 그 이상 올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지. 해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자 화장실보다는 솔직히 조금은 나긴 나요. 근데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안 나게끔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안 난다 하는 분께. 혹시 그 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여자 화장실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의 어떤 그런 관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의상이나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 불편함을 갖다가 깨쳤다는 분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지금 그냥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불 켜고 들어가게끔 대충 공사를 해놨는데 어떤 한 분이 전기세도 좀 더 하고 나도 왜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센서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불편해집니다. 그 남자 화장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줌 누더가 있습니까? 우리 거에 그립니다. 환갑니다 그게. 그러면 이따가 한번 요리하고 그리고 센스에 그리면 그 뿌리 다 끼니까 그게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센스를 해놨던 게 공사를 하면서 불을 켜놓고 나올 때 불을 끄고 켜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누가 한 사람 그 왜 전기세요 아까 그러고 그래 그 전기세 얼마 안 하거든요 그 불편함보다 이래 하면서 옆에 튄다니까요 신중감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년 국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짜리 나왔습니다.